라이브 켰어? 리얼 힙합은 소통을 안 합니다. 신재 씨. 왜요? 형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 봐서 뭐해? 씨. 댓글 한번 봐달래. 아 그래. 어 지연이 하이. 또 장윤준 또. 용준이 지랄? 형 극딜 없어. 쟤는 원래 남 욕 잘 먹어. 다음 거. 야, 너 방금 쓴 건 뭐였더라? 그거 아리아나 그란데. 그냥 뒤로 가면 있어? 그 앞에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여기 있잖아요. 어디? 이거 들고. 이거 아니야. 아니. 응, 들어.
인정? 나대. 와, 씨, 얼굴 찍지 마세요. 장영준 존나, 존나 띠껍다, 진짜. 패고 싶다. 동생이 놀리면 존나 짜증남. 개새끼. 오! 야! 형! 카메라 전환 좀. 꺼져. 아, 장영준 진짜 개띠껍네,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강태. 오. 오케이. 죽여버리고 싶다, 짜씨. 저 새끼 또 왔어, 시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라이브 방송 숨기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들어와 이 개새끼야. 들어올 때까지 초대한다. 씨.
나갈 때까지 초대한다. 왜 조용해지냐? 아, 초대 받으라고. 씨발. 와, 씨. 초대. 어, 존나 거절하네, 진짜. 쫄았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프라임 보이를 초대한다. 페이는 누구 사장한테 받으세요? 저기요. 왜? 저기요. 왜? 왜? 저기요, 비트 좀 찍어주세요. 야, 너, 씨발, 너 어제 DPR 라이브 막 그 라이브 영상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쪽 회사는 저렇게 친절하고 착하게 방송하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싸가지없게 하냐 이랬잖아. 어, 용준이가. 근데 그거 너 솔직히 말해서 너 그거 네가 맨날 우리랑 같이 라이브 할 때 네 혼자 존나 까이니까 너 억울해서 그런 거잖아. 솔직히 아니야? 인정? 어, 너무 시보지게 인정했고. 어, 인정. 어? 너 막 어? 너 막 그 뭐야 라이브 하면 막 어? 너 맨날 우리한테 맨날 까이고 맨날 막 어 너 맨날 삐지고 막 그러니까 네가 막 DPR 라이브 형님들처럼 막 라이브 영상 하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 나가. 라이브 하고 싶다고. 나가 씨발 다 나가 꺼져. 빡치네. 존나 부들부들한다. 뭐 아니 씨발 왜 내 이렇게 우리 회사에는 다 씨발 존나 적밖에 없어. 이 개쓰레기들 같으니라고 진짜. 가자. 아 가자. 아 저리 가셈 님아. 아 근데 너 막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그러니까 어쨌든 너 어제 DPR 라이브 그 앨범 발매 그 영상 보면서 너 존나 아 존나 멋있으니까는 너, 멋있는 게 아니야. 너 멋있는 건 멋있는 거. 그 사람 잘 생겼잖아. 근데 애초에 멋있는 건 멋있는 건데 너가 막 맨날 존나 막 어 맨날 까이니까 니 막 존나 그 개 삐져가지고 그런 거잖아. 니 맨날 삐지잖아. 니 존나 삐지잖아. 너 삐지는 거 거의 씨발 뭐 3일에 한 번씩 삐지지 않냐 너?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줘. 너 아 존나 갈고 정말. 어디가? 비트 찍. 내가 앨범이 나오려면 비트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 목걸이 안 했어. 아 박신현. 어 난 목걸이가 없어. 이러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이제 술이나 먹고 있지. 걔 루저가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 루저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겠지. 제 루저 친구 콰이모를 찾으러 갑니다. 야 콰이모. 안 했고. 와. 그래 끄자.